아, 정말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극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그런 곳들이니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그 구례 피아골에 있는 연곡사에 왔습니다. 그 연곡사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부도, 우리가 보통 승탑이라고도 하는 그 부도비가 있는데요. 동승탑과 그 북승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그걸 좀 안내해 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연곡사는 이 피아골이라고 하는 이제 동네에 있는데요. 피아골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그 피가 뇌를 이루어서 이제 피아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요 동네 이름이 직전 마을이에요. 직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피 직자에다가 밭전자를 써서 예전에 그 피를 농사를 져서 그것으로 연명을 했던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피밭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피아골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사찰 중에서 가장 완벽한 승탑, 여러분이 보고 계신 동승탑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보통 탑 그러면 이제 승탑이나 부도 같은 얘기지만 그 승탑 같은 경우들은 보통 일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보통 많은 이제 부도 탑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연곡사 같은 경우들은 연곡사 대웅전 뒤에 이 승탑이 있어요. 그 승탑이, 조선 이전에는 그 오래된 스님들이 이 사찰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대웅전 뒤쪽에다가 이 승탑들을 이제 비치를 해놓고 이렇게 모셔두고 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어떤 생과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약간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또 약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도비들이 대부분 일주문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찰을 갔을 때, 일주문 전에 부도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부터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찰 깊숙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승탑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이전에 이제 만들어진 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탑이 처음으로, 이 부도탑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기들이 상업시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이 탑은 아마 그 시대에 만들어진 탑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신라시대 때의 탑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이루고 있듯이 이 부도비도 굉장히 아름답게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탑답게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받침돌이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3단으로 된 받침돌, 그 아래 받침돌에는 용들이 있고요. 또 위에는 사자들이 이제 새겨져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 받침돌에는 팔부중상, 팔부신상이라고도 하지요. 그 팔부신상이 있고요. 윗 받침돌에는 앙련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복련과 앙련이 있는데 복련은 밑으로 처져 있는 연꽃을 얘기를 하고 앙련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연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앙련 연꽃 위에 새 모양의 조각품들이 이제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릉빈가라고 합니다. 가릉빈가는
그 인조새, 그러니까 인간의 새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몸돌에 보면, 몸돌은 이제 보통 사천왕들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가릉비과나 탈부신상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각 수법이 약 부조 형태이지만 좀 약간 평이하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석조 조각물 중에서 굉장히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요 밑에 보면 가릉비가 옆에 기둥들이 구멍이 뚫어져 있는 형태로 환조 형태로 이렇게 조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고도의 기술이 아니면 사실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천왕사, 평양이 만든 사천왕사 그 위를 보면, 정말 아름답죠. 얼마만큼 섬세하게 만들어 놨냐면, 밑에 석가래가 있고 그 위에 부연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기와골에 대한 표현들, 또 기와의 숫기와 암기와의 막새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는 굉장히 정교한 형태의 어떻게 돌을 이렇게까지 조각이 가능한가 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로 지금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예, 안타까운 것은 저 위에 있는 저 가릉비가의 목들이 전부 다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 가릉비가의 목, 왜 목만 다 날아갔을까? 다른 부분들이 망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굳이 저 가릉비가의 목만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사시는 그 주민들에 의하면 전쟁 때 사실 저것이 이제 그 사격의 표적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다 대고 총을 쏴서 저걸 누가 맞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가릉비가의 목만 날아간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탑이 굉장히 완성되어 있는 형태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부도비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부도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연곡사의 동승탑과 그 다음에 곡성에 있는 태안사 해철국사 탑이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쌍봉사 철감국사 탑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런 탑들은 조금씩의 손상들이 이 탑보다는 좀 많아서 완성도 면에서 또 보존 형태의 면에서는 단연코 이 연곡사의 동승탑이 아주 최고의 어떤 작품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탑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동승탑비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승탑과 아마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탑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비의 몸통인 그 비신이 이제 없어졌어요. 아마 도난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비를 세울 때는 항상 밑에 그 귀부를 바치고 있는 동물들이 이렇게 용의 머리와 거북이 형태를 한 이런 이제 모양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비희라고 부릅니다. 비희라고 부르는데 이 탑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요 뒷면에 가서 보시면 거북이 등 뒤에 날개가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제 용이 되기 위한 거북이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고요. 한간에는 이 탑비가
아주 굉장히 고승이었던 이제 그 도선국사의 그 탑비가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탑비 중에서는 가장 또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탑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용의 그 앞에 머리가 좀 많이 좀 훼손이 되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지금 등 뒤에 보면 날개가 좌우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를 띠고 있죠. 우리가 보통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거북이인데 날개를 달고 있고 머리는 용이고 또 거북이의 형태의 뒤에 입각무늬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용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인 비희라고 이제 불러서 보통 이 비희는 힘이 워낙 장사이기 때문에 그 등 뒤에다가 커다란 비들을 올려놓게 돌 조각의 비들을 올려놓게 되면 힘이 센 그 비희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 만큼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이제 이런 비들을 올려놓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용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용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용이 아닌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용생구자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각의 맨 위에 올려놓는 용들도 있고 또 종 위에 올려놓는 용들도 있고 또 커다란 화루에다 올려놓는 용도 있고 그래서 뭐 다리에다가 올려놓는 용들도 있고 그래서 용들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용들이 아니라 용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화엄사 연곡사의 이 비희는 다른 쪽에서는 볼 수가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없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고 굉장히 아름답게 잘 조각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문화재입니다. 지금 이수 부분에 보면 구름이 있고 구름 속에 용들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데요. 그 보주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참선을 통해서 내가 부처의 길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그 사이에 보면 빈 공간이 하나 있어요. 빈 공간이 있는데 보통 이 빈 공간에는 이것이 누구의 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지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올라가서 보면 그 북승 탑비, 소요대사 탑비에는 이 부분에 소요대사의 탑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소요대사 탑인지를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하나 써 있지 않아서 아마 그것이 좀 지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앞에 보이는 탑은 영국사 북승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동승탑에서 보는 모양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졌죠. 굉장히 만들어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조각의 섬세한 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승탑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승탑에서 봤던 이런 환조의 형태 같은 경우들도 사실 구멍을 제대로 내지 못했고 기압골이나 이런 것들은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수막새에 들어가 있는 그 무늬들이 사실은 굉장히 밋밋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승탑과 마찬가지로 가릉비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 목이 잘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구성은 아마 동승탑과 비슷한 걸 보니까 가릉비가 사천왕, 팔부신상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걸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니까 아마 동승탑보다는 시기가 조금 더 늦은 시기에 동승탑을 모방해서 만든 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 중에 한 탑이기도 합니다. 예. 동승탑에 비해서 탑의 어떤 조각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조금 동승탑보다 모자란 것이 동승탑 같은 경우는 신라 후기 때 작품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아마 고려 전기 때 작품으로 보이고요. 요 근처에 현각선사 탑비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요곳은 현각 그 스님의 아마 그 승탑이 아닌가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승탑은 소요대사 승탑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던 탑은 동승탑은 신라시대 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탑은 고려시대 때 고려 전기 때 탑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이 되고요. 요 소요대사 탑은 17세기에 그러니까 보통 조선시대 때 탑으로 보이는데 사실 탑은 조선시대의 탑들은 굉장히 볼품없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동승탑과 또 북승탑, 소유대사 탑을 이렇게 보면 어떤 그 예술적인 가치가 여러분의 눈에도 사실은 훨씬 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악골 같은 경우들도 다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 처리 이런 어떤 섬세함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탑으로 이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탑이기도 합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예. 근데 여기는 보니까 가릉비가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제대로 다 살아서 남아 있네요, 지금. 우리가 위에서 동승탑비에서 봤던 겉보다는 훨씬 더 우람한 형태의 탑비가 있는데 기부가 아주 굉장히 우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동승탑 같은 경우들은 저 용문이 가운데에 빈 공간에 아무런 글씨가 없었는데 여기에는 저 안에 빈 공간에 글씨들이 쓰여 있어요. 누구 탑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저것을 해독해 보니까 이것은 현각 선사의 탑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안에 저런 모양들이 저 동승탑에도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약간 안타깝고요. 동승탑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이 거북이 등 뒤에 날개 같은 것들은 좀 표현이 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안 되어 있는데 크기는 훨씬 더 우람하고 웅장합니다. 이것도 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이게 영국사에 오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의 어떤 국보와 보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탑비와 승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승탑과 탑비의 박물관이다 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지금 세 개의 탑들을, 세 개의 승탑들을 다 보고 내려오셨는데요. 탑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그 다음에 예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고 아름다운 것은 삼국시대 때, 신라시대 때의 탑들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로 오면서 탑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예술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또 반대로 이 불탱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들은 삼국시대보다는 오히려 고려시대가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시대의 그 탱화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 고려시대의 탱화는 정말 멋있어 라고 느낄 수 있고요. 또 조선시대 때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그런 그 예술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남아있냐면 불상들은 사실은 조선시대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화엄사의 삼신불 같은 경우들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예술적 가치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삼국시대에는 탑 자체가 부처님의 또 오래된 고승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탑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상이 이제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뒤에 그리는 탱화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발전을 했고, 그리고 그 나중에 어떤 불상의 형태들이 이제 주불전에 앉게 되면서 이 불상들의 어떤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탑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영곡산은 사실은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 사찰이어서 대부분 다 이제 중창을 최근에 다 중창을 한 사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탑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오게 되면 반드시 영곡사의 승탑은 꼭 보고 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2020년도에 CNN에서 가장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찰 33개를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영곡사는 보통 이제 구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아름다운 사찰을 가지고 있는데 4개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구례 화엄사, 천운사, 그다음에 여기 연곡사, 그다음에 이제 암자로 있는 사상암, 이게 네 가지 그 사찰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사찰의 성지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곳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탑비로서 승탑으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을 아름다운 승탑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꼭 오셔서 얼마만큼 아름다운지 정말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극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이니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